네, 책쓰기 코치 우경아입니다. 오늘은 전자책과 우리 종이책을 쓸때 원고를 다 쓰고 흔히 퇴고한다고 하잖아요. 다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색한 문장들을 잡아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이제 고치는 일인데요. 흔히 이제 교정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일일이 다 우리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서 체크를 하면은 꼼꼼하고 확실하게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원고이고요. 요거를 할 때는 창을 두 개를 띄워놓고 하면 좋아요. 오른쪽에는 한글, 왼쪽에는 인터넷장.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 파일 오른쪽에 X 옆에 네모를 돌려서 창을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오른쪽에 줄여주시고요. 인터넷 창을 들어갑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부산대학교 맞춤법 검사기를 찾아주세요. 이런 맞춤법 검사기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부산대학교에서 만든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잡아줍니다. 여기 제일 위에 나오죠?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 클릭. 이렇게 하면 지금 한글 파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X 옆에 네모 칸을 눌러서 창을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는 문법 검사기, 오른쪽에는 한글 파일. 여기 한 개의 PC에서 보면서 작업을 할수 있겠죠. 우선은 추천드리는 것은 한 페이지씩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고 맞춤법 검사기에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검사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초록색들이 있죠. 이렇게 위에 있는 회색 진하게 된 글씨가 교정이 된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네, 원고를 고치면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게뭐 오타나 이런 것도 있지만 띄어쓰기 부분이 제일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말이 띄어쓰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왼쪽에 교정 거를 봐가면서 네, 원고를 고쳐 나가는 거죠. 볼게요. 옆집 창가에는 40대 띄우고 중반 띄우고 프랑스 낭자가 그러면 40대 띄우고 중반 프랑스 띄우고 남자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앉아 띄우고 있습니다. 앉아 띄우고 있습니다. 커피 회사에서 커피 띄우고 회사에서 가본 띄우고 저기 지금 이 원고는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오타는 많이 없고 띄어쓰기가 좀 많이 있네요. 가본 적이 없다고. 프랑스? 서남부. 띄우고 서남부. 평지인. 띄우고 줄. 프랑스? 동남부. 물적 토대가. 물적 토대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고를 다 쓰고 우선 한번 주르륵 먼저 문맥이나 내용이 맞는지 읽어보면서 한번 다 고쳐 놓고 최종 우리가 원고를 마무리할 때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신나게 유익한 글 쓰고 책 쓰면서 모두 멋진 작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